전략과 체력을 35 회복하고 크기가 커지고 최대 체력이 135나 증가하고 예견은 이제 다음 싸울 상대를 알 수 있고 서풍 획득. 사이버네틱 통신 요거 약간 좀 맛있겠다 그죠? 오 바이에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사격이다 그죠? 빌드업은 조금 다양해져가지고 다행이긴 하네요. 다 약간 요드를 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약간 시즌5처럼 이제 그 감시자 느낌으로 그 마법공학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센 빌드업이 많아가지고 트럭을 좀 물려고 하는 사람이 6시즌보다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. 확실히 3-4교계가 맞춰지기가 쉬워가지고 관리호를 꼭 써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. 안 쓰면 좀 밸류가 대신 딸리긴 하겠지만 제발 3-2-1 사격에 통신이 어? 통신을 두 개 때리죠 이러면. 사이버네틱 통신이 죽여가지고 매초 이제 만화 5를 공짜로 받는데 이 수치가 학자 수치죠. 이제 놀아볼까? 요런 느낌으로 이 사이버네틱 통신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템이 들어가 있으면 다 이제 학자를 받으니까 수준 자체가 또 굉장히 세다. 거가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싸움꾼 챙겨주죠. 사이버네틱 계열이랑 쓸 때는 또 팔켄치만큼 야무진 게 없다 그죠? 아이가 너프를 먹었나? 알리스타 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. 여기서 바이가? 그렇지. 팔 마법공학. 보호막이랑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. 젤이가 너무 센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니지. 그렇지. 아까는 진짜 뽀로그로신 것 같아. 진짜로. 아, 근데 싫고 이 쓰레기한테 뭔가를 맡겨도 될까? 맡겨보죠. 마라통 큰 두 친구한테 흑막 주고. 제이스 싹 실드 해주고. 그렇지 바이 그거다 바이. 그렇지 그렇지 안 지지. 아니 아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튼 뭐가 약했다 그죠? 이거거든.
그렇지. 그럼 힐 해주고 공 한번 넣었어. 그렇지. 쥐를 찢어 바이는. 이게 8바이데이거든. 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. 11으로 바이를 녹이려고 한다. 이제 깔리오 CC기랑 저거 들어가면 답도 없습니다. 그렇지. 아, 좀 CC가 늦는데? 힐! 까비. 이 룰루를 획득하는 게 정말 맛있다. 이 룰루를 획득하죠. 그렇지. 템이 예뻐. 파츠가 인피복원에 블루가 나오고 향로는 좀 다르거든요. 그죠? 솔라나스. 난 할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. 잡았다. 고전압 줏됐다. 이 사람 나 죽이려고 해. 고전압으로. 다 약간 팔바이 병장과 의리를 지키고 하고 싶긴 하네요. 확실히 강화술사 솔라리가 빌드업도 되게 용이하다 그죠? 꺼르기! 이거 베이스로 저는 9레벨 가죠. 좀 아쉬우니. 어우, 꼬르키 센 거 봐. 개트럭 치네. 오요들과 육류들의 진정한 차이 보여줄게, 친구야. 삼성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. 이게 진짜 요들이야. 가짜 요들. 뽕! 그냥 씨, 힘이 다르거든. 가짜 커스다. 영어가 뭘까? 바위로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게. 막 진 이런 애들이 많아야지 리롤 칠 때 좀 바위가 잘 뜨는데 싹 다 뭐 이런 리롤 덱이라서 사실. 무인수 들고 오는 게 약간 더 영리가 있었는데 집 쓰레기가. 뽀! 아이씨 까비. 진짜 이긴 줄 알았어요. 저. 고전압으로 안전하게 좀 가주고. 디븐 한번 빼주면서 이제 고전압으로 약간 방출해줘가지고 드레이븐한테 또 딜 몰아주고. 육류들 빌드업 맛있다 그죠?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리죠. 투솔라리에 성배하고 바이템 줄게요. 예열바이 하자. 니가 뭔데 8레벨에 갈리오 이성을 뽑아. 8업지 갈리오는 지금 내 거는. 내가 거신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레전드네.
조리 돌림해. 친구야, 이따가 패줄게, 그냥. 이따가 패줄게, 친구야. 어.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줄 테니까 좀 있어 보라고. 와이노 요들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저 맞는 거야. 와이노 요들? You're not dead? I will kill you, 이 자식아, 그냥. 새끼는 뭔가, 그죠? 이제 놀아볼까? 아, 이거 반응 속도가 PB라서 좀 느리네요. 강화된? 탱크라인 이거거든. 시원시원하잖아, 그죠? 와, 요들 이 자식 간사하게 피한거 보소. 침묵의 장마 파렵치식. 점프 뛰어 알리야. 갈리오야 죽었는데? 갈리오 알리랑 바이 다 뒤졌는데 이거 어떡하죠? 흉신오리야 씨. 거결 정도는 무조건 갈릴 건데. 깔리 깔리 깔리만 왜 안 나와? 이거지. 이게 8바이거든. 틀린다며? 바로 그냥 8바이 CC에? 정신 못 차리지, 그냥. 아니, 카직스 템도 너무 근본이야. 아니, 카직스랑 여기도 그렇고. 쿵쾅. 8바이! 수플렉스 이 자식아. 주문력이 끊임없이 올라. 8바이 나올 것 같아. 카직스가 몇 장 안 남았단 말이야. 드레이븐이랑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. 갈리오도 여기가 이성의 선빵을 칠 것 같고. 이 말자가 사이버네틱이라서 저걸 받아준단 말이야. 집행은 거학도 있고 하니까. 또 2등이야? 갈리오 이성이라면 좀 다를지도. 얼짐 핵심이다. 제가 말씀드렸죠? 얼짐 핵심이라고. 보여줄게 진짜로. 갈리오 이성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? 8바이 수플렉스! 아, 카직스 이게 안 죽네. 그렇지, 카직스 따 주고. 근데 카이사가 너무 센데, 이거, 그죠? 다음 수플렉스에 죽어야 돼. 죽어야 돼. 네.